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Last Day on Earth 공식 페이스북에 종종 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걸 답변해주는 차례가 있는데 그 질문과 답변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질문에 대답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제끼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집외 나머지 공간에서 샤워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레드존 같은 경우는 워낙 토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몇번 사냥하다 보면 금방 위에 샤워 표시가 뜨게 되고 애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달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니까 샤워장이 없더라도 밖에 필드에서 물병만 가지고 있으면 샤워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해요. 싫어요예요, 싫어요. 그래서 뭐, 위험한 지역에서 당신 같으면 뭐 샤워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서 약간 돌려 말하지만 대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만 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정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이거 조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지역으로 가잖아요.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이미 누른 상태에서 그 지역으로 막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캔슬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동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수해서 잘못 가면 에너지 써서 빨리 다시 돌아갔다 오고 에너지 없으면 현질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사 측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 번째 질문.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자기 집 있죠? 자기 집에서 죽었을 때, 죽으면 시체 남잖아요. 근데 집에서 죽으면 시체가 계속 보이니까, 그거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 라고 질문하니까, 나중에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는 이 활에 관한 거예요. 예전부터 활이 이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냐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좀 확실시 되면, 그때 이 활이 언제쯤 개봉될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요 같은 경우도 벙커에 관한 질문이에요. 저희들이 벙커 가기 전에 라디오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벙커 코드를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벙커 앞에 그냥 코드를 알려주는 시체를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럴 거면 코드가 없는 게 낫죠. 굳이 벙커 앞에 시체를 둬서 코드를 알려줄 바에는 코드 자체가 없는 게 나은데, 그래서 뭐 제작진에서도 코드 지금 알려주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조심해서 본인이 알아서 해라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은, 요거는 약간 좀 재밌는 질문이에요. 익스트림 서바이벌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죽으면 집에서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죽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할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은 좋은 생각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라고 답변이 왔어요. 약간 기존에서와는 다르게 도전적인 것 같아요. 죽으면 모든 게 초기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점에서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좀 도전적인 모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집에 보면 맨 처음에 1레벨 때 나무 캐고, 돌 캐고, 열매 가져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다 회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나무나 풀 같은 경우 아니면 열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다시 나타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답변은 가능하면,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덟 번째 질문은, 이 같은 경우는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무슨 버그가 있다는데, 좀비한테서 도망가도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버그를 고쳐줄 생각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도망을 가도 계속 공격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덟 번째 질문 있죠? 요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 아홉 번째 질문은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인데 저희가 지금
바닥이나 벽은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 지었다 그러면 기존 벽을 부신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1레벨 벽이면 상관없는데 2레벨, 3레벨 벽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재료가. 그래서 이 벽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한테 보급품을 주는 그 폐차 있죠. 그 폐차 위치를 바꾸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그것들을 옮기는 것보다는 저희들 짐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걸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현재 움직일 수 없는 트럭이나 벽 같은 걸 다시 만들 생각 하지 말고 그 외의 물품 있죠. 가구 같은 거 위치시킬 수 있잖아요. 다시 움직일 수 없는 건 그대로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가구 등을 위치를 바꿔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해라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럭을 움직이거나 벽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건 현재로서는 안 만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질문이에요. 벙커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만들어 줄 생각 없냐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명쾌해요. 지금까지는 뭐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하거나 안 된다 아니면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연하죠. 아마 스케치나 그 새로운 장소를 조만간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주게 돼요. 여기가 좀 전에 언급했던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보면 도시죠. 약속한 대로 그 미래에 가능한 지역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조만간은 아니고 먼 미래에 나오게 될 도시 맵을 스케치한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 잘 보면 2층에서 막 애들이 총 쏘고 있고 좀비들이 1층에서 맞아 죽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내포되어 있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층수가 나뉘어져 있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맵과 더불어서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하고 층수가 있고 총으로 2층에서 1층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려주는 스케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나오게 될 신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본인이 직접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라스트 데이 온 얼스 공식 페이스북에 가셔가지고 영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게임 자체에서도 한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새로운 맵 이런 식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